오늘은 사계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섬유유연제 향수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누가 향을 맡아도 무난하며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아 학생분들과 직장인분들의 깔끔한 이미지 연출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름 시즌에 쓰셔도 제거기랑 생각이 들어 영상 만들었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메종 마르지엘라의 레이지 선데이 모닝은 꽃향기 50%에 달달함 20%가 추가된 섬유유연제 향입니다. 이 향은 초반에 물먹은 꽃향기에 달달함이 추가되어 있어 톤이 높고 화사한 느낌이 강하지만 잔향으로 갈수록 시원하기도 하고 포근한 느낌이 꽤 중성적인 느낌으로 바뀝니다. 향의 전반적인 느낌이 물먹은 꽃향기가 나는 세제에 이불을 빨아 널었을 때 그 이불에서 나는 향입니다. 정장 캐주얼 모두 무난하며 10대 이상 전 연령층 남녀 공용 향수로 추천드립니다.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지만 사계절 추천드리며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살비아 블루를 뿌리자마자 맑고 청량한 이태리 하늘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사계절 무난하지만 추운 계절보다는 여름 향수로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테가 베나타의 살비아 블루는 레이지 선데이 모닝에서 초반에 쨍함을 걷어내고 좀 더 중성적으로 표현한 섬유유연제 향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빨래 돌리는 건조실에 가면 물 샴푸도 세탁기에 넣는데 그 칸을 열었을 때 나는 촉촉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연상되었습니다. 이 향은 뿌리자마자 서양배의 달콤한 시원함이 다른 향주와 더불어 상당히 스파이시하게 느껴지나 이 초반은 금방 지나갑니다. 향의 중반부부터 잔향까지 고급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섞은 향이 매그놀리아로 느껴지는 촉촉한 꽃의 느낌과 함께 잔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향의 노트엔 꽤 많은 향조들이 있지만 저에겐 서양배의 달달한 시원함으로 시작해서 매그놀리아의 촉촉함으로 마무리되는데 돌체인가바나의 라이트 블루를 섬유유연제로 만들면 바로 이 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잔향까지 레이지 선데이 모닝의 꽃향과 파우더리함을 드러낸 톤다운된 중성적인 울샴푸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10대 이상 전 연령층 무난하게 사용할 만한 섬유유연제 향으로 추천드립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많이 은은한 편이라 공병으로 자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지 선데이 모닝이 남녀 공용으로 무난한 섬유유연제 향이라면 이 향은 남성분들이 쓰시면 더 잘 어울리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돌체앤가바나의 라이트 블루를 쓰시는 분들은 이 향수 시향 적극 추천드립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차오노님입니다. 오늘 두 가지 향수 리뷰 어떠셨나요? 섬유유연제 향수들은 시중에 많이 있으나 이 두 향수들은 향이 유니크함까지 갖추고 있어 적극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날들 되시기 바라며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